일단 휴식과 그리고 영양 그리고 선수들이 수분 섭취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왼쪽에서 김성명 올렸습니다. 기술적인 강태경 선수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. 아 지금은 크로스도 완벽했고요. 네. 들어가는 타이밍에서의 헤더도 완벽했습니다. 자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갔고 그것을 강태경이 잘라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제 스코어는 1-0입니다. 네 정말 정말 벼락 같은 그런 골이었는데요. 유지수 선수도 이제 이 공을 뭐 잡아낼 수 있겠다 하면서 앞으로 나왔지만 이 강태경 선수가 잘라 들어가면서 이 머리에 댔던 것 그렇죠. 정말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. 공 따냈습니다. 패스 연결 중앙 쪽에서 오른쪽 열어줍니다. 이예은 크로스 올라갑니다. 헤더! 유영아가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제 스코어는 1-1. 네 정말 이 와 그대로 대갚아주듯이 크로스에 이은 멋진 헤더골. 그렇죠. 네 유영아 선수 지난 맞대결에서 유영아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4-1 대역전승을 거뒀거든요. 네. 정말 그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유영아 선수가 지난 라운드 서울시청과의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도 굉장한 긴장을 보여줬는데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이 첫 득점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나왔고요. 그렇죠. 서울시청이 이것에 이제 반격을 하면서 유영아 선수가 이제 또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독의 그런 지략 이런 것들이 도드러지게 되고요. 그렇습니다. 김소희 네. 원더슈팅 어려워요. 세컨볼 잡지만 슈팅 들어갑니다. 자 이번에는 하체린의 득점. 자 굉장한 득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. 아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도 슈팅을 백두혜 선수가 부딪혀서 넘어졌었는데요. 장면이었죠. 세컨볼을 침착하게 집어넣었습니다. 네 지금은 장민영 선수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짧게 떨어지면서 네. 이것을 잡지를 못하고 쳐내게 된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하지만 침착하게 그대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한채린 선수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집어넣었고요.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. 네. 네. 이렇게 되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. 그렇죠. 이어갈 그런 또 선수이기 때문에 네. 네,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자, 시그널 주고 올려줍니다. 됐죠? 유영아의 멀티골! 네. 자, 이번에도 유영아가 멀티골을 기록합니다. 네, 정말 이 유영아 선수 지난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세종 스포츠 토토의 그 기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정말 꺾어버리는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었는데요. 그렇죠. 네,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그렇습니다. 유영아가 다시 한번 멀티골을 가져가면서 스코어 3-1 두 점 차로 벌려놓습니다. 지금은 뭐 장창 선수의 킹 역시도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갔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 스포츠 토토 선수들이 한 번에 걷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세종 스포츠 토토만 만나면 날아오르는 유영아 선수입니다. 아, 물론 뭐 다른 경기도 굉장히 앞쪽으로 길게 다시 한번 서울시청에 공을 따냈습니다. 장창. 자, 유영아 선수. 직접 슈팅! 들어갔어요! 장창! 자,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! 네, 지금은 패스를 할 것이냐 혹은 드리블을 더 할 것이냐 사실 패스를 하기에는 조금 늦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장민영 선수가 골대를 비우고 약간 나온 것 사실 장민영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장창 선수가 패스를 했을 때 그것을 잘라먹기 위해 나오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거든요. 그렇죠. 축구하면 장창 선수로 보여지는데요. 네. 자, 이 장면이었는데 먼 거리에서
중거리 슈팅을 원더골을 꽂아넣었던 장창 선수였습니다. 네, 정말 이 골키퍼를 확인하는 이 모습 보세요. 네, 네, 이 시합 계속해서 패스를 하려고 했지만 패스가 늦었어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골대를 비우고 나온 이 장민영 골키퍼를 정확하게 바라봤고, 아, 빈 골대에 그대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리플레이가 나가는 동안에 장창 선수는 몸을 일으켰고요.